크롭스맨이 돌아왔다. 크롭스맨 시즌2. 이제도 오재현, 변준영, 박지훈, 서명진, 두경민, KBL 최고의 가드들과 펼치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포츠 플러스의 김일두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록스맨이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승에 또 대적할 선수는 울산 현대 모비스 피버스의 서명진 선수입니다. 연승을 도전하게 될 크록스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록스맨의 공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녀 공방을 찾았다. 기아! 이야! 훗! 이야! 죽어! 허이! 눈이 너무 똑같아. 눈이 아이들의 상상을 만들다. 소녀 공방! 지금 약간 개콘의 달인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저의 오늘 전담 코치님을 모셔왔습니다. 이번에 은퇴한 이현민 선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 코치님께서 다 대변해 주시고 자리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2주 전부터 저희 팀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운동하기 시작했고요. 요즘 웨이트에 좀 많이 집중하면서 그렇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체중이 지금 10kg가 벌크업이 됐다 그래요. 크록스맨에 대하는 자세와 이런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안 봐주고 열심히 임할 생각이고요. 크록스맨에 무찌르겠습니다 제가. 아, 크록스맨 각오 코치가 대신하네요. 네. 다섯 번째 경기 하는데 오늘도 역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산 현대 모비스의 가드를 맡고 있는 서명진입니다. 전에 찍었던 오재현 저랑 친구인데 연락 와서 또 조심하라고 준비하고 가라고 그런 연락이 와서 좀 이제 각오하고 오늘 경기 온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 했는데 붙어봐야 한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서 경기를 하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요? 어렵네. 마음먹고 한번 이겨보고 크록스맨 한번 자 무찌르고 정예사도 한번 나타보겠습니다. 흔들렸어. 그거 있잖아. 이번에는 그거 들어갈 때까지 한번 막았어. 뭔 말이죠? 야비한 거. 아니. 이번 딱 해야 첫 경기를 딱 잡아 그냥 바로 끝내야 한 경기 딱 끝나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 거란 말이야. 바로 끝내야.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4점인가요? 3점? 명진이가 잘 뚫리는 게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레그스루 하면은 잘 열려. 서명진 파이팅! 오른쪽으로 가면서 레그스루 하면은 잘 열려.
어떻게 하는 거야? 뭘? 이거 맞아? 왔어. 아, 죽어 죽어. 작전.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와, 최고의 코치. 명장. 이재학, 이재학. 너무 힘드는 거 있지? 내가? 골 먹었을 때도 표정 빨리 안 될 때 마치 네가 시켜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다 너 잘못인 거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슛을 주라 이거죠? 아, 근데 이제 좀 각성했어요? 슛 잘 안 쓸 거야. 아, 오케이. 그럼 슛을 줘야지. 치고 들어가려고. 마인드를 바꿔야 돼. 네. 슛을 주는 거야. 혹시 팁? 더 센 더? 팁? 무슨 팁? 필수에서 이길 수 있는 팁? 이제 지쳤어. 42야. 너 몇 살이야?
이거 작전에 없는 거였어. 아, 어떡하냐. 성영진 선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상태를 올려서 다음에 또 한다면 PT 이기는 대결로 더 좋은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고 크록스맨 무찌르기 너무 어려운 악당인 것 같아요. 네. 크록스맨 오늘 굉장히 힘든 경기였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화면에서 본 것보다 몸이 많이 커졌어요. 키로가 쪘고요. 슛이 조금 평소 운동할 때보다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크록스맨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비시즌에 몸 관리 잘해서 컨디션도 좋아 보여가지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올 시즌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진 선수 파이팅! 크록스맨 응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크록스 신고 왔습니다. 알까기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진짜 그때 거의 지렸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가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울산에서 온 보람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못해. 너무 미치거든.